자, 인수분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등급이에요. 고등이랑 거의 똑같아, 그냥.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는 약간 고등수학의 기본 기초에 해당돼요. 그래서, 좀 고등수학을 하려면, 중3 1학기 걸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인수분해 마지막 시간. 여러 가지 식의 인수분해를 배워볼게요. 그래가지고 인수분해 할때맨 처음 시간에 배운 거죠. 모든 항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 공통인수를 묶어서 인수분해 한다라는 거. 근데 모든 항의 공통인 건 아닌데 뭔가 계속 똑같이 나오는 애가 있어요. 계속 똑같이 나오는 애들. 요런 거. 계속 뭔가 x 플러스 3도 있고 여기도 x 플러스 3이죠. 이렇게 뭔가 계속 똑같은 게 계속 나오면 이 치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 인수분해를 중간 과정을 좀 쉽게 하고 나중에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 치환을 약간 우리가 이제 택배 보내는 거랑 난 똑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택배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물건 뭐이 동그라미 물건 뭐 세모 물건 이별 물건을 그뭐 이게 뭐 보내고 싶어 다른 사람한테. 근데 이거를 그냥 보낼 때 여기다 이거를 막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보낼 때에 이걸 그대로 보내면 이세 개를 막 덜렁덜렁거리면서 막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택배 상자에다가 집어넣고, 중간에는 이 택배 상자로 배달을 하잖아요. 이렇게 택배 상자. 그리고 나중에 이 물건을 받아보면 이 택배 상자를 뜯어다가 다시 이렇게 풀어 헤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치환이라는 게 이런 거야. 이 중간 과정을 쉽게 하려고 하는 게이 치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치환을 통해서, 인수분해 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그리고 항이 4개인 거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잘안 쓰긴 하는데, 이제 어차피 고등학교 데뷔할 학생들은 좀 미리 알면 좋은데, 이렇게 항이 4개일 때는 둘둘 묶어서 인수분해 하거나, 둘둘 묶어서 인수분해 하거나, 또는 셋 하나 묶어서 인수분해요. 그러니까 둘둘 묶어서 인수분해 하는 경우는 뭔가 여기 이 둘둘 묶어서 인수분해 하고, 셋 하나는 이세 개가 뭔가 완전 제곱식일 때 이렇게 셋 하나 묶어서 인수분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걸좀 배워볼게요. 좀 어렵다. 약간 고등 스타일이에요. 여기가 좀 스타일이. 자,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 1번부터 조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세히 보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3항의 인수분해예요. 이게 2차 식이고 3항이니까 바로 x자로 인수분해 해도 되는데, 근데 숫자가 자세히 보니까 이게 다 6의 배수네. 그쵸? 그러니까 6의 배수니까 6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인수, 여기 모든 항에 공통으로 6의 배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으로 묶으면,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6 곱하기 x제곱, 얘는 6 곱하기 4x, 얘는 6 곱하기 4죠. 그래서 이6 곱하기를 다 묶어주는 거죠. 공통인수로. 이렇게 6으로 묶어주고, 그럼 남은 애들 x제곱, 4x 플러스 4를 써주면 되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x자를 쓰는 거야. xx, 2, 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여기 2x, 2x 둘이 더하면, 4x 요거 나오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니까 얘는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2. 그러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항이 3개더라도 바로 x자를 쓰지 말고 혹시 모든 항에 공통인 게 있나 한번 잠깐 체크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또 예를 들어 볼게요. 합작골에서도 예를 들어 볼게요. 합작골에서도.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항이 2개면 보통 거의 다 합작골의 인수분해예요. 근데 이것도 바로 하지 말고, 여기서, 왜냐 합작골은 모양이 이렇게 된게 좋거든. 여기 중간이 백이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를 살짝 한번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합작골을 처리해주고, 중괄호로 좀 바꿀까? 어우, 마이가. 마이가, 아씨, 아쉽네. 다시. 미안합니다. 모두 지우기를 해가지고. 자,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합작골이 이게 중간이 마이너스인 게 좋거든. 이런 모양이 좋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묶어주고, 그 다음에 49가 7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7y의 제곱 이렇게 해주고, 그럼 이제 합작골 모양이 나왔죠. 제곱 빼기 제곱.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7 합작골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 해주면 된다라는 거. 오케이. 이런 거고요.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최고창 이렇게 마이너스인 게좀 문제 풀기 힘들어. 그래서 마이너스를 한번 묶어주고서 이 다음에 여기서 뭔가 x자를 쓰라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최고창이 이렇게 마이너스인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인수분해 하기가. 그래서 맨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마이너스를 묶어줘라. 이런 거는 또다 2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살짝 묶어줘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여기서 이제 뭔가 또 x자 써주는 거죠.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뭐 9번도 볼까요? 9번. 약간 종합적이죠. 여기 이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여기도 항이 3개니까 뭔가 x자인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xy 그러니까 여기 다 y가 공통으로 하나씩 들어가 있죠. y가. 그러니까 y로 먼저 한번 묶어 주는 거야. y로. 그러면 x제곱 남고 6x 남고 9가 남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x자 써 주는 거지. xx 33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3x 3x 해서 6x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y x 플러스 3 x 플러스 3. 그러니까 y x 플러스 3에 지금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이런 거고. 여기도 뭐 a 묶어주면 되죠. 먼저 이건 5의 배수니까 이런 것도 뭐 이게 5의 배수고 또 x가 들어가 있으니까 5x로 한번 묶어줘야 돼. 그러면 x제곱 남고 이렇게 곱해서 다시 얘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6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16이 4의 제곱이잖아. 또 합작골이죠. 그래서 합작골로 또 인수분해 해주고 이런 거 약간 좀 복합적이에요 스타일이. 이런 거고 좀 어려서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이것도 뭐 보면은 14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다 공통으로 여기 x가 들어가 있는데 x가 한개 있고 여긴 두개 있고 세개 있으니까 x가 한 개씩은 공통이거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y 마이너스 18y제곱. 그리고 또 여기서 뭐 한다? x자.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뭘로 되려나? 638이니까 뭐 요렇게. 요런 거고 이제 또 치환하는 거. 오늘 조금 어렵네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또 17번 보자. 그러니까 인수분해 거의 뭐 마지막 단계네. 얘를 인수분해하래 얘를. 근데 여기 보면 x-1 있고 여기 항이 하나 둘 셋인데 모든 항에 x-1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x-1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x-1이라는 걸 일단 a라고 치환하자. 그러니까 포장하는 거죠. 포장. 이걸 a로 포장했어요. 그럼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그러면 항이 3개인 2차식으로 그러니까 또 x자로 인수분해하는 거지. AA. 우리가 x로만 연습했는데 a로도 좀 이렇게 해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 나오죠 요거. 그래서 요거는 a 플러스 2에 끝내는 제곱이다. 근데 원래 a가 뭐였다? 얘였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줘야 돼. 우리가 택배 받으면 다시 풀어버리잖아. 이걸 x-1로 풀어주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다라는 거. 이렇게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는 경우 있고 뭐. 그죠? 이건 a로 치환하고 b로 치환해서 합착골로 이렇게 만들고 합착골로 만들고. 그러니까 다시 a를 요걸로 풀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중간 과정이 없는데 a 자리에 이 중간 과정을 잠깐 보여주면 이 a 자리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4x 플러스 3. b 자리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x-5. 그 다음에 여기도 a 자리에 다시 이걸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빠져있네. 3. 근데 마이너스 b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임 요게 이렇게 와서 이걸 정리한 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합작골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작골로 처리해야 돼. 요런 거는 두번 치환해야 돼. x 플러스 3을 a로 치환하고 x 마이너스 2를 b로 치환해서 a 제곱 마이너스 5ab 플러스 4b 제곱으로 본 다음에 또 x자로 인수분해하고 다시 나중에 a에 이거 넣어주고 b에 이거 넣어주는 거야.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치환이라는 걸 상당히 많이 써요. 그래서 할줄 알아야 된다. 항이 4개인 거. 항이 4개인 거는 중학교에서는 거의 안 배워요. 근데 고등학교 대비로 그냥 살짝 한번 맛만 볼게요. 그래서 항이 4개일 때는 둘둘 묶어. 짝을 맞춰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네 둘이 짝을 묶어보자. 얘네 짝. 근데 여기 x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x 묶어주면 여기 y 플러스 1, y 플러스. 그럼 이 항에도 y 플러스 1 있고 y 플러스 있으니까 여기 y 플러스 1 묶어주고 그럼 여기 남는 건 x고 여기 플러스면 플러스 1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뭐 이렇게 둘둘 잘 묶으면 돼. 이렇게 둘둘 잘 묶어보자. 이거 좀 어려워요. 고등 스타일이야. 어차피 고등학교 할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배워요. 시험에 안 나온다 보통. 여기서도 이제 살짝 마이너스 묶어줘요. 그럼 여기 y-3이 공통이죠. 그러니까 y-3 공통 한번 써주고 남는 거 x. 이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좀 어렵다.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묶어서 뭔가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좀 묶어주자면. 근데 항이 4개일 때도 셋 하나 묶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셋 하나. 자, 보세요. 괜히 헷갈리네. 자, 여기만 뗄게요. 잘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항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야. 근데 네 개인데 둘둘 묶으면 안 되고 얘는 이거 이세 개를 보고서 이세 개를 딱 묶으면 완전 제곱식인데라는 걸 눈치채야 돼요. x 제곱은 x 곱하기 x, 9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x가 나오죠. 그럼 인수분해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둘이 같으니까 어차피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이제 y 제곱으로 바뀌죠.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네. 합작골이네. 합 차로 인수분해 된다. 이렇게. 아, 오늘 만만치가 않네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얘네 셋이 묶으면 완전 제곱식이 돼요. 얘는 좀 어려운데 29번은 x제곱이고 마이너스 살짝 빼주고 조금 선생님 중간 과정은 잡아줄게요. 여러분 이게 좀 만만치가 않아서. 여기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 얘네 셋이 묶으면 완전 제곱식이 돼. 잘안 보이죠? 인수분해 많이 해봐야지 이게 보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럼 요게 이제 뭔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또 합작골로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 했다. 오늘 거의 35가 인수분해 중에서 가장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해서 수계산도 좀 쉽게 쉽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한번 그냥 바로 적용해 볼게요. 1번.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는데, 여기 15 곱하기가 공통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15 곱하기를 묶어주는 거죠. 이런 게 인수분해지. 그럼 남는 게 47 빼기 37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직접 계산해서 빼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이게 인수분해 수에서도. 그럼 10, 150 되는 거죠. 이거 인수분해를 썼더니 수계산도 굉장히 빠른 거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요것도 지금 이런 거를 여기 39가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39를 잠깐 X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근데 이거 내가 인수분해 좀 빨리 하면 이게 X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근데 원래 X가 뭐였어? 39죠? 그럼 39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40의 제곱이네? 이게 훨씬 계산이 편하죠? 1600. 이렇게. 요런 건 합작골이죠. 합작골. 제곱 빼기 제곱 빼기 1. 요러면 계산이 훨씬 빠르다라는 거. 뭐 요런 내용. 아, 그 다음에 7 보자. 그러니까 x에다 96을 넣으래. 근데 이걸 먼저 96을 여기다 집어넣기 전에 이렇게 집어넣기 전에 얘를 인수분해를 하라 이거죠. 그럼 인수분해 하자. 인수분해하고 집어넣어라 이거지. 그럼 여기 xx 44. 그럼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 그러니까 얘를 간단히 하면 x 플러스 4의 제곱이 돼요. 그리고 x에다 96을 넣어. 96을 넣으면 4 더한 100이니까 100의 제곱. 그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라는 걸 쓰면 편하다라는 거. 뭐 이런 거 합작골 요거는 x자로 인수분해하면 되고 요게 좀 만만치가 않네. 12번 잠깐 이것까지 하고 끝낼게요. 자, 12번도 xy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먼저 이게 항이 4개니까 이렇게 둘도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보자. 여기 x 그럼 y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2로 묶어줘요.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y 플러스 1 y 플러스 1이 공통 인수네. 그럼 y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근데 y 자리에 이제 이거 넣어주는 거죠. y 자리에 루트 3 마이너스 1 넣어주고요. x자리에 요거 넣어주고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고 이거 루트 3 곱하기 루트 3 그럼 얼마입니까? 3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대입하면 되게 복잡한데 인수분해를 통해서 대입하면 훨씬 깔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문제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대입하면 뭔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인수분해하면 쉽게 나오게 일부러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수분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그 여러 가지 인수분해랑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해서 수계산하는 것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